자, 더 라이브 MS 24시간 보안 채널 곰TV, 곰TV 시즌4 오프라인 예선전 경기 현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송에서 이번에는 한승엽 회장께서 맺고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오전, 오후, 저녁으로 1조부터 8조까지, 9조부터 16조까지, 17조부터 24조까지, 이제 바로 그 17조부터 24조까지의 경기를 여러분께 그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마지막 서바이벌 토너먼트 진출자 가려지지 않을까. 17조부터 24조의 경기 결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선수들이 이제 사실 이 타이밍 때가 좀 움직일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주로 이 시간대가 가장 연습을 할 때도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릴 때고 네. 아마도 지금 저녁 쪽 치르고 있는 한창 예선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력 면에서도 그렇죠. 예, 최고의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보통 2대0으로 끝나는 경기보다 치열한 경합이 경합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또 시차 적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리그나 이런 것들이 이 시간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아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직 덜 끝난 상태고요. 지금 8시 37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경기 결과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소식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지금 3부에서 소개해드릴 경기는 단지 1조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결승전 경기, 여기서 이기게 되면 바로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진출하게 되는 그 대목에 놓이는 두 명의 선수인데요. 바로 변형태 선수와 임채성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상해보죠. 자, 바로 조디학에서 결승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지역, 조디학에서 9시 지역을 바로 변용태 선수가 가져왔고요. 삼성전자 칼의 임채성 선수는 12시 지역에서 갈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1조 가장 처음, 결국에는 끝까지 간 두 명의 선수 경기를 여러분께 다시 되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용태 선수는 처음에 안정환 선수, 한비스타즈에서 그 안정환 선수를 2대0으로 그리고 온게임네스 파키즈의 임원기 선수, 그 MBC 게임 히어로의 공민찬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올라온 임원기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2대0 승부가 많이 났었어요. 네. 네. 임채성 선수는 르카포즈의 김동호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그리고 이 KT 매직에스의 박준우 선수, SK텔레콤 T1의 포터스 오범석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올라온 박준우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임채성 선수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배록세요. 12시 쪽에. 예. 네, 임채성 선수의, 임채성 선수는 주로 프로리그에서 팀플 전담을 맡으면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 리그는, 약간은 개인 리그에서의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전략적인 선수입니다. 예. 예, 지금 전략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생뚱맞은 지역, 원래 그 커맨드 센터가 지어질 지역에 베럭스를 두 개나 짓고 있는 임채성 선수입니다. 예, 7베럭인데요. 그러니까 예. 둘 다 7베럭인데 SCV 뽑질 않고 그렇죠. 일곱 번째 SCV로 첫 번째 베럭 짓고 그 다음에 조금 일하다가 두 번째 SCV가 나와서 바로 옆에다가 베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 쪽에는, 정센터 쪽에는 건물이 건설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렇게 중립 확장 지역 쪽에다가 건설을 하는 건데 이런 전략 자체가 이제 평소에 뭐 MSL이라든가 이런 경기에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돼요. 예, 세트 스코어는 1대0으로 앞서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변형태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적인 뭔가 승부사적인 빌드를 변형태 선수가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가능성이. 오히려 네,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임채성 선수가 저런 승부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지금. 예. SCV도 누르지 않는 걸 보니까 여차하면 마린만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배럭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진 원 배럭이라면 머린 대충 뽑다가 배럭스를 빨리 날리기 위해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투 배럭스고 SCV도 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꾸준히 그렇죠. 배럭스가 가동 중이고, 이제 발견합니다. 임채성 선수가 변형태의 9시 지역을 발견을 했죠. 이제 네, 했고 SCV 마주치면서 임채성 선수는 지금 변형태 선수의 일꾼이 지금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마린까지 들키지 않고 본진으로 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변형태 선수 SCV 저쪽 그렇죠. 왔어요.
그리고 처음 올 때 5마린 출발이기 때문에 머린 2기 나왔을 때 5대2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병현태 선수가 시야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가스 등을 클릭을 해가지고 SCV에 정확한 컨트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자, 몰려왔어. 머리 하나가 외로이. 자, 대기도 아니고 다섯 개예요, 지금. 대물을 지키고 있는데 SCV까지 같이 들어오고. 자, 예. 5대2. 와, 저까지 벗어났다. 야,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팩토리. 아, 팩토리 취소. 팩토리는 살리지도 못합니다. 7마린이에요, 이제는. 자, 벙커 지어지냐, 마리냐, 머리 잡아야 돼. 자, 나 두 번째 차체 벙커 두 개 잡아야 돼.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지금. 자, 벙커. 원대랑 원서플인데. 어쨌든 SCV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 벙커 완성됐어요. 예, 예. 아유, 팩토리 위치도 너무, 팩토리 그래도 완성됐네요. 예. 서플레이도 보였는데, 서플레이까지 다 지어가면서. 예. 마리즘에다가. 예, 진짜. 팩토리를 완성시키긴 했는데, 저 팩토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 저게. 저는 투번 건 줄 알았는데 예.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지금 예, 중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 원벙커, 예, 원서플. 자, 어떻게든 지금 벙커가 완성되고 마린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일단 막으면은 별로트 선수가 팩토리도 완성됐고, 예, 벌처가 나오게 된다면 별로트 선수가 비록 1급 피해도 많았지만 괜찮거든요. 예, 이 정도면 그래도 끝날 수 있는 경기를 막은 겁니다. 선방이다. 네. 아, 네, 꺼져. 예. 자, 서프라이디포 지역에다 벙커 짓고 있는. 아, 예. 그런데 임채성. 예, 이 병력은 벌처가 나오게 되면은 SCV만 잡아주게 되면 예, 막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자, SCV 잡아주냐, SCV 잡아주냐. 자, 입구 잡아줘. SCV 지금 잡아야죠. 아, 벌처 나왔어. 벌처 나왔어. 아, 근데 벙커 완성돼 버리면은 자, 곤란하거든요. 머리 하나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가네요. 예, 벙커는 진짜 어쩔 수가 없.